당신의 선물 같은 아이가 있었다고. 당신 딸이 겪은 불행을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었다고 말한 심정은 이해하겠는데, 그렇다고 해나까지 그렇게 만들어? 죄 없는 내 아들을 누명을 씌워?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? 당신 해나 만난 적 있지? 해나가 이 사무실로 찾아온 적 있지? 천만에요. 그 아이가 여기를 왜 찾아옵니까? 좋아. 내가 한번 짜맞춰볼까? 당신하고 예서 엄마가 해날 죽여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지. 그래서 둘이 손을 잡은 거야. 예서 엄마야, 남편의 혼외 자식이 없어지길 바랬을 테고, 당신은 세상에 밝혀지면 안 되는 비밀이 있었던 거지. 그래서 거짓말까지 해가며 영재 소설을 그렇게 막았던 거 아니야? 그 비밀이 해날 통해서 드러날 것 같으니까 해날 죽인 거지. 아드님이 범인이란 증거가 명백한데 누가 이 수임씨 말을 믿어줄까요? 정민이도 영재도 망가뜨리고 해나를 죽이고 이제는 내 아들까지. 두고 봐. 내 자식의 누명을 벗기고 말 테니까. 반드시 진범을 잡고 올 테니까. 나한테 천벌받을 년이라고 했지. 너도 영영 나오지 못할 지옥불에서 살아봐.